비만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백색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BNR17 유산균은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BNR17 유산균을 10주간 섭취한 쥐를 관찰을 해봤더니 지방세포의 크기가 약 35%나 줄었고요.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발현돼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 선택해서 먹고 있었던 거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먹어야 돼. 뭘 제대로 알고 먹어야 돼. 저도 좀 그렇죠? 꾸준히 먹으면 뱃살 빼는데도 좀 도움이 되겠는데. 뱃살이 어디 있다고 네. 자꾸 아까부터 뱃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봤어요. 나만 아는 뱃살. 네. 네. 다른 사람 그렇죠. 모르는 네. 뱃살이 있어요.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과체중인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12주간 이제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체중과 엉덩이 둘레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감소하면서요. 평균 95.4cm였던 허리 둘레가 90.4cm로 약 5cm. 와, 5cm라고 합니다. 네. 2인치예요. 그죠? 2인치, 네. 2인치 정도 되고 뭐 허리띠 칸으로 한 두 칸 정도. 오, 아니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예. 혼자서 거울을 봐도 뿌듯하지 않나요? 그 티나. 주변에서 티 나는 정도. 야야, 너 뭐 있니? 살 빠졌다, 살 빠졌다. 진짜 티 나는 정도야. 아, 이러면 네. 진짜 체중 감소하고 되게 뿌듯하잖아요. 네. 보람 보람 느끼죠. 보람 이럴 때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체중 관리를 하면서 가장 참기 힘든 게 뭘까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식욕 아니에요? 식욕? 식욕, 식탐. 뭐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식욕, 식탐도 있지만 저는 네. 이쁜 옷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빠지면 입는데 또 샀다가 안 빠지면 못 입잖아요. 예,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아, 저는 세일 때 사놓은 택도 안 뗀 그 옷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네. 내가 요거 내년에 꼭 입을 수 있어. 미리 사놓죠, 계절. 미리. 예, 그거 이제 우리 딸 줘야죠. 아, 대부분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이죠. 그런데 BNR17 유산균이 네.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야, 이게 되나? 아니, 그러니까 식욕을 조절한다고 얘기하는 거면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몸은 배가 부름을 느꼈을 때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렙틴 호르몬은 식욕 조절 호르몬으로 그만 먹으라는 그러니까 몸속에서 보내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살이 찌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가 돼서 렙틴 호르몬의 기능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식욕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BNR17 유산균을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서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되돌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